하고 우리가 정말 연인이 될수 있을까 의심도 생기고 화났니? 당황스러워서 그래. 생각지 못한 얘기라서.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 그래, 아직도 못 잊어서 이러는 거니? 그런 거 아니야. 정말 네 맘 다 비워낸 거야? 정리됐으니까 너한테 이런 말도 하는 거야. 너 나 몰라? 그래, 노력이 가상해서 오케이 한다. 연애 계약서라도 써야 하는 거니? 공증 받을까?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국 씨. 오늘 기분이 왜 이렇게 날라가? 오늘 윤정이 선 봤잖아요. 김 여사한테서 전화 왔는데 신랑 자리가 마음에 들어 한다고 그 집에서 양가 허락하에 본격적으로 만나게 하재요. 그 자식 그거 완전 사이코야. 내가 얼마나 대놓고 개무시하고 칙칙댔는데 마음에 든대. 완전 변태 아니면 사이코. 원래 남자는 여자가 비싸게 굶은 애가 타게 돼 있는 거야. 옛날에 네 아빠도 엄마가 튕기니까 결혼 안 해주면은 죽어버리겠다고 내 앞에서 수면제를 20알이나 까먹었잖니. 아휴, 나중에 그게 소화된 거 탈라나서 스타일은 꾸겼지만. 아이고, 우리 그 우려서 이제 국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고리짝 얘기는. 아이고, 참. 아. 아이고, 세월만큼 무서운 게 없지. 나 아니면 죽겠다던 청년 박동국은 어딜 가고, 욕심뽀, 심술뽀만 잔뜩인 늙은 박동국만 옆에 있으니. 영원한 사랑? 개나 물어가라 그래라. 아, 진짜. 도대체 결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치? 아니, 이 사람 핸드폰도 안 받고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야? 회사선 벌써 다 됐는데. 아빠 전화 안 받으셔? 그러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저기, 엄마 버스 정류장에 나가볼 테니까 아빠한테 전화 오면은 엄마 핸드폰으로 연락하라 그래? 어, 알았어. 어, 갈게. 나리 아빠. 응? 여보. 당신 여기서 뭐해? 어, 그냥 저 목이 컬컬해서 맥주 한잔 마시고 들어가려고. 당신도 한잔 할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이런 무슨. 소장이 또 갈고 왔어?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하루 종일 물건 팔러 다녔더니 목도 컬컬하고 피곤해서 한잔 하는 거래도. 집에서 마시지, 냉장고에 맥주 사다 놓은 것도 있는데. 됐어, 그냥 대충 마시고 들어가지 뭐. 그래도 안주는 회사 마셔야 될 거 아니야. 아줌마, 오징어 한 마리 구워주세요. 여보세요? 국화입니다. 집에 잘 왔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국화씨. 아, 그렇지 않아도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무사히 잘 도착한 거예요? 아, 예. 아, 얼마나 됐다고요? 다들 잘 계시죠? 예. 아, 그랬어요? 그럼요. 비행기가 어찌나 빠른지 해 떨어지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외삼촌이랑 외숙모도 사정 듣고 다 이해하셨습니다. 제 걱정은 마시고, 전 일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어려운 일 생기거나 힘든 일 있으면 어려워 말고 언제든지 전화해요. 알았죠? 고맙습니다. 야, 이 전화기 이리 내봐. 예, 잠깐만요. 어머니께서 통화하고 싶으시대요. 국화 씨,
어, 난데 저 그 트렁크 안쪽 주머니에 보면 돈 뭉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필요한 데 써. 그래야 우리가 다리 뻗고 자. 하늘나라에서 도련님도 맘 편할 거고. 예. 진짜 편하니 안녕히 계셔. 식구들께도 안부 전해주십시오. 그럼 전화 놓습니다. 예. 양복 전문 다시 열었고 아버지랑 큰 삼촌이랑 나도 오늘부터 출근했어. 모든 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네. 삼촌이 곁에 없는 것만 빼고 아 국화 씨 연변에 잘 도착했다고 전화 왔어. 워낙 밝고 씩씩하니까 잘 견뎌낼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 삼촌. 제가 원래 이 사람보다 세 살 아래입니다. 당신 회사까지 짜리면 난 못 살아. 친정 식구들한테 더 이상 무시당하면 살고 싶지 않단 말이야. 알아. 세계 천원입니다. 하나 사시겠습니까? 막내 싸가지. 씩씩해.